기도 올립시다. 복의 근원 여호와께서 하늘의 복을 땅에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복이 오는 통로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 유다, 다윗 왕국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만민의 복을 받게 하셨나이다.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세리안으로 끝이 나고,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갈릴리 빛으로 나타나서 동서양 남북에서 모든 세계가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셨나이다. 많은 사람이 와서 죽었고 또 살아있나이다. 주님 재림 때 살아남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이 책을 가감하면 재앙이니 읽것도 고칠 복받아가라고 하셨나이다. 셈의 장막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남겨놓고, 구약의 유다는 종말의 그룹 거울이니 유다의 다윗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나이다. 인간은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독생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님을 통해서, 초막절의 철장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나이다. 오늘도 우편에 기도하신 예수님, 아버지 뜻대로 오셨다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도 뜻대로 오실 것이니, 주님 뜻대로 순종하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으셨나이다. 우리는 만세 반세에 집을 짓고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슬퍼도 우리 갈 길이 있사오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염분연 저기가 오지만은 필경 너를 괴롭히라고 하신 말씀, 야곱의 환난의 길, 원통함을 당할 때 부르짖으라, 새 힘을 주면 독수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여, 이 고난의 길, 고난의 풀무를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이루신 중에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 아침도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의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마치봅시다. 8장은 재난의 동기입니다. 환난의 동기인데, 종말론입니다. 주님 재림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1장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몸이 없으니, 몸을 가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인데 맡겨줬습니다. 그 책을 받으신 예수님이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천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전쟁이 예빼임이요, 천사 타락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우리 원수 마귀를 몰라가지고 천사가 타락했다, 그 사도들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모른다는 뜻이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성경에 맞지 않는 소리.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마다 계명성이 천사 아닙니다. 바벨론 왕이지. 천사가 몸이 있습니까? 천사가 죽음이 있습니까? 천사가 무덤에 쫓겨났습니까? 본문도 못 읽어요. 또 에스겔 28장에 두로에 대해서 심판 말씀하니, 두로가 솔로몬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에덴 동산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일천 번제, 삼천 지혜로 7년 6개월 성전인 것이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한 에덴과 똑같은 솔로몬 성전인데,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 바깥에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라가 끝을 에스겔 28장에 하신 예언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엉터탈도 하는, 왜 가만히 천사를 왜 괴롭힙니까? 천사가 타락해 망했다는 성경이 있다면은 내가 보상금 3억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이 방송이 지금 세계로 나가는데, 예? 그게 율법은 모세에게 줬는데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엄한 법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613가지요. 10가지 계명이요. 2가지 말, 사랑이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단 말이죠. 자, 율법을 받은 백성이 율법을 통해서 저주를 받으니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걸머지고 성경대로 69일에 기름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 와서 나무에 높여 달려 저주받았다. 이것이 피로산 교회, 예수님의 피로산 교회. 그 모세 율법기는 끝이 나고 문 닫아버리고 세계는 예수의 피로 영혼구원을 주고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났다 죽은 정했다. 사람이 한 번 났다 죽은 정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그 6천년 동안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계시록의 다른 천사는 3일 반만 죽었다가 변화된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살아서 예비처 거쳐서 신육지 밀실의 바닷가 갔다가 살아서 천년시대 그냥 들어간다. 이것이 계시록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이 가져왔고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 갔었으니 세계에는 피로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2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계시록을 들고 싸울 사람 군대들, 군대 검열에서 이사야 13장 바벨론을 칠 군대 메대파사 은과 금을 기뻐하는 메대 사람 일으켰다. 그들은 잔인한 사람들이다. 바벨론을 박살낸다. 그것이 이사야 13장이고 14장의 바벨론의 정체는 북극 집회 자정한 러시아다. 스탈이 나오고 훌쳐보고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종말을 자세히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자세히 읽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 전 아침마다 이 사실을 읽거든 자세히 들어요. 근데 이제 속도기도 빠르지만 자꾸 들으니까 속도도요 정도가 똑같아. 속도가 빨라도 나는 똑같아. 천천히 들으나 빨리 들으나, 예? 그 귀가 좀 숙달이 된 것 같아. 보통 사람은 속도 들으면요 앞뒤 뭐 분별 못해요. 빨라가지고 귀만 아프지. 그 사명자는 달라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고 보여주면 봐야 되고 명령하면 순종해야 돼요. 그게 사명자요. 그래서 우리 원수는 예 뱀이지 천사 타락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게 지피지기자는 지피지기 저쪽에 원수를 알고 지기 자기를 알면은요 백전 불태야. 100번 싸워도 100번 물러서지 않아. 알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원수는 666 정마 3세력인데 이게 베리치 컴퓨터입니까? 응? 6점만 붙으면 도망가. 바보 아니요. 응? 그렇게 666이 자기 집 번지면 그 집 버리고 갈 거야. 그 사람이 바보야. 그래서 6장은 5장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가 보좌에 가서 아버지께 책 받았다 잘 보라고 6장은 받은 책을 인을 뗍니다. 그 흰말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목록적 계시인데 예수님이 흰말을 탔어요. 19장 11절은 백마라고 했어요. 백자가 흰백자입니다. 그 짝이 서거라 6장에 백마가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6장에는 흰말을 한글말로 썼기 때문에 한글로. 근데 서거라 6장은 하문으로 썼기 때문에 하문에는 흰말이 없어요. 백마라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흰떡이 백설기지. 백설기 흰떡 백일 때 먹는 흰떡 쌀가루 빠가지고 백설기 그 흰떡이지요.
근데 중국말로는 백자라 그래. 흰백자, 백설기. 그 홍마가 나오는데 석가라 6장에 홍마, 붉은 홍자. 근데 계시록 6장 3절에는 붉은 말 나와요. 한글말로 붉은 말. 홍시가 뭐요? 홍시. 감 늙은 게 홍수지. 감이 늙으면 홍시라 해. 근데 빨개. 붉은 홍자, 홍시. 붉은 열매가 홍시라. 열매 실자, 홍시. 그러니까 성경은, 짝이 있어요. 전체를 읽고 맥이 통해야 돼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책은 짝이 없는 게 없고 다 짝이 있고, 또 때를 정해놓고 이루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알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고, 7대법에 따라서 시대 시대마다 알려지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에 와서 이제 흰 말이 기독교가 두번 이기는 데는 이첫 번째 이기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이 성령대로 걸어가셨어요. 33년 동안 탁 출생과 부활까지 그 주님이 십자가 매달려서 아버지 내 영혼 받아주세요. 다 이루었나이다. 유월절 제사 드렸어요. 유월절.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너 가서 천국 문을 열어라. 어디서? 예루살렘의 성령이 강림하면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따뜻해 가면 된다. 끝날이라. 천국법이 끝난다. 따뜻해 가면은 거기 마태 24장 14절도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어요. 그 땅끝이 세매장막인데 한국이 동방 땅끝이요. 동방 예지국가인데 복음이 온 지가 130년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계시록 6장에 또 이기는 역사가 58년도 3월 19일 날 해석을 줘서 예표종에게 이제 사명 끝나고 순이 나가는 인치는 역사가 7장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계시록의 천사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바람집을 잡은 네 천사는 4대 강국이라고, 예? 다니엘 7장도 있고, 석가라 6장에도, 사상적인 강대국, 정치적인 강대국. 그러면은, 기독교가 두 번째 이길 때는 재림과 심판인데, 그때의 상대자는 누구냐? 홍마가 나온다. 붉은 말에 큰 칼을 가지고 나온다. 그때 왜 나왔느냐? 기독교를 박살낸다. 화평을 제안한다. 그 얼마를 제안하느냐? 8장 7절에서 12절에 땅 3분의 1을 불태운다. 그리고 13절에 8장 13절에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화가 3개 온다. 그 나팔 4개 불어서 땅 3분의 1이 불탄 것이 공산과 혁명의 불길이고 9장부터는 악마 득세한다. 종들은 시련 길을 당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 시련이 시골 것이니 58년부터 시련이 왔어요. 뭐가 시련이냐? 공산주의가 옷을 바꿔입고 청황색말로 거지평을 합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WCC, 한국 KNCC가 다 거지평을 따라가는 것이 오메가의 미혹이다. 알파의 미혹은 창세기 3장에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의 선악과 먹지 마라 정령 추구를 했는데 뱀이가 안 죽는 듯 하니 따라갔다. 그게 알파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세 번씩 말씀했어요. 1장에서 말씀하고 21장, 22장에서 왜 거듭거듭 말씀하느냐? 창세기 잘 보라는 거죠. 뱀을 조심하라는 거죠. 뱀이 용이 됐다. 용이 권세를 줬어요. 계시록 13장 4절에 일절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개요. 근데 그 짐승의 모양새가 입이 사자일 것 같다. 무자비야. 또 발은 곰의 발 같다. 곰은 강탈적이요. 그 다음에는 껍데기는 포범 같아. 아주 예뻐. 반점이 있어요. 근데 용이 그 짐승의 권세를 줬는데 42달통 일하라. 그게 수정통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의 큰 회사에서 벨칩을 만들고 666 만들어서 돌리겠는데 그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한테 질문이 와요. 또 미국 캐나다에서 벨칩이 나와요. 회사에서. 그렇게 교인들이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몰라가지고, 아, 여기 계시록 13장 666이라고 몰라가지고, 마치, 용을 보고, 마귀를 보고, 야, 이놈의 천사 타락이야. 그 똑같은 논리입니다. 천사가 타락하면요, 심판하러 가두는다 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에, 유다서에도. 그러니까 오늘 666을 모르면요, 길을 잘못 택해서, 아담 해와 같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잡으니 예삐의 마귀 사탄이 성경인데 거기에 보태도 빼도 재앙입니다. 용은 예삐임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쓸렸고 만들 때 거짓말 박사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뱀 속에 천사 타락해서 들어갔다는 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데 뱀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신천지 어떤 사람이 전화 왔는데, 그 배워 보니까 틀린 거 모르겠던데요. 당신이 알아?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말세 종이야? 그 신천지는 개천지야.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응? 천사 타락에 마귀가 돼서 뱀 속에 들어갔다 그러지? 그런 성경이 있으면 찾아오라 말이야. 응? 야단쳤어요. 그럼 뱀이가 말했다 하거든? 뱀이가 말하느냐? 말 못한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뱀은 말하게끔 그런 기능을 줬다 이 말이 왜? 사람의 상대자로서. 그럼 발람이가 당나귀 타고 가다가 당나귀가 그것도 귀신 들어가서 말했냐, 당나귀가? 이 바보야. 당나귀 말했죠. 그럼 그 천사가 들어갔는가, 당나귀는? 당나귀도 말할 수 있어요, 급하면요. 하나님은 무소불능인데 뭘 못하겠어요? 응? 그렇게 성경은 사람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요. 본문 그대로 믿어야 되지. 그래서, 두번 찍을 때에, 붉은 말 나온다. 그 붉은 말 정체가 8장. 그 다음에 붉은 말에 옷을 바꿔입고 청강색만 나와. 그게 9장. 이래서 목록이 있고 본론이 있어요. 그 계시 6장은 목록적 계시요. 그 7장은 구원의 목록이요. 그 종들 중에 유월절에 가서 예수 피 믿고 제사 안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재림 좀 만나려면은 해돋는 데서 나오는 다른 천사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 결론은 인이요. 그럼 삼위일체는 다 인이 세 개인데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 예수의 이름 삼위일체요. 그래서 14장에 가면 결론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있더라. 인격이거든, 인격. 사람은 껍데기인 사람도요. 속에서요. 예수님이 없고 성신 없으면 마귀요. 선악과 먹은 몸이라서 마귀가 쓰는 사람, 이방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세상 사람이요. 들 사람이요. 들포도요. 돌감난 나무요.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 영에게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 7머리 10뿔들. 그러면은 붉은 말 정치가 응? 용의 정치인데, 창세기 3장에 용, 뱀의 정치인데, 율법에서도 증거했어요. 신명기 28장 49절에 모세가 신명기를 받을 때,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저주와 복에 대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온다는 오랑캐가 온다는 거죠. 와서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심판해 온 것은 율법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갔다. 솔로몬부터. 그 솔로몬이가 하나님께 엄청 사랑을 받았는데 배도자가 되었어. 배도자. 그래도 하나님은 귀하신 길을 묻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 타락과 그 후대 왕들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수르바벨을 보내서 완전히 다시 세웠다 그 말이요. 그 구약에도 축복은 수르바벨 재단, 학계 서거라에 나오는 수르바벨 재단,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나오는 성전 재건, 그거는 우리 종말의 그림자니 재림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지구촌에 셈의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 서쪽에서 약속 세우고 은혜 주시고 재림 때는 극동아시아에서 한반도에서 역사하는 것이 오늘 동방 역사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뭡니까? 미국, 소련, 러시아, 미국, 그다음 한반도의 비핵화. 근데 북한은 벌써 핵을 보호해놔요. 핵을 만들어놔서요. 핵폭탄 벌써 20개 이상 만들었대요. 이제 2년만 되면 100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손 못 대. 손 대면 핵전쟁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전쟁이란 말이죠. 그럼 소련에서는 김정은이를 안고 있고 미국은 한반도를 안고 있어요. 그 독수리 전쟁 지금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훈련 3월 2일부터예요. 그게 북한에서 하지 말라 해. 그 독수리 전쟁 하지 마라. 너가 북심하려 그러지. 그게 주한미군 대표가 판문점에 가서 보고를 해요. 우리는 전쟁이 아니고 훈련한다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뭐 겁이 나서 보고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죠. 전쟁 날까봐. 그 세계는 전쟁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8장에 예, 나팔 4개가 보는데 땅사 물이 불탔지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요. 이 세계 종교가 기독교가 계시록을 개짜도 몰라요.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도 몰라요. 비밀이 봉한 책이에요. 책을 봉했는데 소개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책을 받아서 인을 떼서 요한에게 계시하고 원문은 왔는데 해석을 모르니 원문도 쓰이질 못해. 때가 안 돼서. 그래서 천국복음 다 끝나면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1884년도에 한반도에 동방 땅 끝에 천국만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피로산 교회가. 그래서 스탈린과 칼을 뽑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검은 말을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켰어요. 이게 닉슨 독트린이요. 소련이 북한 먹고 한반도 6.25든 밀면은요. 한국 없으면요. 하나님 일 못해요. 그래서 유엔이 왜 창설됐느냐. 대한민국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이 창설, 검정말이 저울 들고 그 검정말이 서가랴 1장 8절에 들어가서 북쪽으로 서가랴 6장 6절에 그게 말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병마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천사요. 알아들었어요? 너무 사실 어려워요. 영적 문제가 하늘 역사인데 땅에서 봐도 누가 믿겠어요? 소련이 불구말닥 하면 누가 믿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미국 보고 저는 검정독 수리약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럼 상도등의 구의사는 흰독 수리약 하면 누가 믿겠냐고 말이에요. 믿을 사람 따로 있어요. 그 미쳐야 믿죠? 정상지는 못 믿어. 미쳤죠? 미쳐야 돼. 성경이 미쳐야 되지. 성경 안 미치면요. 세상 마귀한테 미치면요. 마귀 갈 때 따라가야 돼. 그래, 마귀 따라갈 거요. 말씀 따라갈 거요. 근데 왜 새벽에 다 나왔어? 새벽에도 빠지면 안 되거든. 군인은 집합하면 나와야지. 군인이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군인은 법이, 성경이 법이니까. 그 성경 전체는 용과 전쟁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구약에 싸워보니 하나님 백성들이 못 이겨요.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왔어요. 390년에 열지파를 유다를 40년에 그 430년이 회복이요. 땅을 준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금방 안 주고 430년 준다는 것이요. 그 이루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다 죽고 두 명만 남았고 결론은 열매가 둘이요. 그 다이당국이 또 430년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수르바벨 찾아왔어요. 그 두 번째. 그 다음 말라기 문 닫고 예수가 마지막 왔어요. 430년에
이기고 또 이겼어요. 끝났어요. 전쟁 끝났다고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계시록 받아서 요한에게 주면서 교회와 종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리고 지금 다시 예언하는 것은 교회와 종들에게 명령대로 다른 천사로서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천사는 바람집을 잡고 놨다 하고 다른 천사가 내 천사하고 명령 내려, 야, 우리 인칠 때까지 바람집을 잡고 있어. 그 7장이죠. 그 봅시다. 7장. 응? 자, 7장 2절에. 응? 7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 내 모퉁이, 내 모퉁이는 동서남북이요,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은 전쟁입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겠다. 여기 짝이 다니엘 7장이요. 바다 짐승이 내 말 나는데 넷째 짐승이 러시아한테 지독하게 악한 짐승이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입니다. 이게 말세 종인데 이사야 43장 야곱의 특권입니다. 야곱, 말세 종의 특권이 물과 불이 못한 건설주 다시 지어서 새 일을 구함으로 새 일 창조요. 다른 천사, 하나님의 인, 성신인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세일교단에서 다른 천사가 되라고 가르쳐줬는데 이 복음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른 천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다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다른 천사가. 학계서가 다른 천사예요. 구의사, 수르바벨 인이요. 그거 말 못하면요. 다 빵점이요. 예? 쪽제비 잡아서 어디다 쓰려고 잡습니까? 고기 먹으려고. 쪽제비 고기, 아, 냄새나 못 먹어. 더럽게 냄새 나더라고. 쪽제비 고기는요, 치만 잡아가지고 냄새가 지독해. 쪽제비 잠수함에 잡아요. 꼬리 쓰려고. 왜? 분 만들어 팔려고. 쪽제비 꼬리 붓이 엄청 비싸고 고급이요. 예? 그런데 세일교단에서 마귀 잡으라고 계시를 줬더니, 예? 꼬리는 빼버리고. 그래, 계시를 들고 다닌다. 그런 사람이 많아. 윤목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단은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인마진 자만 재림주 만나고 공중에서 시온산에 와서 아마겟도 전쟁하고 세세 왕권 누리니 인이 뭔데? 도장이요. 스룹바벨을 하나님 인으로 택했다고 학계 2장 23절 했죠. 뒤집어 풀 때, 만국 보배로 오실 때, 구의사 재단에서 지대농사를 마친다는 거, 사스그라 사랑에 순금 등등의 사람이 알지도 못할 수도 없으니 힘과 능을 안 되고 여호와 신으로 되는데 스룹바벨에게 머리돌 다름치 줬다. 머리돌만 내놓으면 태산이 평지된다. 믿습니까? 본문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출발지 못했냐? 해돋는 곳이겠어. 해가 서쪽에서 돋아요, 남쪽에서 돋아요, 북쪽에서 돋아. 해는 동쪽에 돋잖아. 그 우리나라에 해 뜨는 곳이 어디요? 정동진이잖아. 정동진, 강원도. 예? 그 아시아를 볼 때 동방 땅 끝에서, 동방에서, 이사 24장 뒤집어 볼 때 15절에 동방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41장에 누가 동방에 사람 보냈느냐? 나 여호와다. 46장에 동방 독수리 간다. 59장 18절에 서방 사람은 떤다. 동방에 신이 임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에덴 동산 동방이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께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했다. 그게 주인공이 아담이요. 예수님과 똑같은 아담이요. 첫 아담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 그 선악과 뽑아주려고 마지막 아담이 오셨단 말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쓰는 종들이 다른 천사다. 몇 명인데? 14만 4천 명. 맥이 통해요. 성경 전체는 동방 역사인데 하나님으로 끝을 맺는다. 그 입맞은 사람이 14만 4천. 여기 단체파 빠졌거든요. 그 문하세, 또 요셉, 이제 저 야곱의 열두 지파 중에서 다는 저주받아 빼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분기받아요. 요셉과 문하세. 그게 남아요. 그 전에 보세요.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 나오죠. 그 다음 6절에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문하세 지파 중에 나오죠. 문하세가 요셉과 아버지 아들이요.
누가 아버지요? 열심히 아버지지. 그 문하세는 뭐요? 아들이지. 대답도 못해요. 헷갈려요? 아버지가 누구라고? 요셉이. 문하세는 누구요? 아들. 그럼 야곱은 누구요? 할아버지. 이렇게 족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8장은 이제 인을 치는데 상대장이 누구? 상대자. 인을 못 치게 하는 상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적이. 그래서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기도하잖아요. 다른 천사. 응? 자, 8장 3절 봐요. 또 다른 천사가, 이게 수르바벨 재단이에요.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저 하늘 본부 재단이 있죠. 사장에서. 하늘 본부교회. 그 본부교회에서 역사해요. 땅의 사람은 알지도 못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본부교회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종들 보내가지고. 그래서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많은 향이 순교자 기도요. 그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우리 기도, 다른 천사 기도하고 순교자 기도 합해가지고 제단 올라가는 거예요. 보좌 금단에 드리고 참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세일성가가요, 다른 천사가 올리는 기도요, 마지막 기도, 이 70곡 성가, 세일성가. 그 70곡 중에 제일 큰 기도가 몇 장이 아십니까? 원하시 불렀잖아. 9장. 세계민족 구원이요. 이 장막에 신이 임하고, 보호하고, 이 나라에 나타나서, 이 나라, 유다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 앞 올라갑니다. 그럼 4장에 금향로겠죠? 5장에 금향로겠죠? 금향로. 성도 기도들. 거기 기도 올라갑니다. 그 제일 밑바닥 기도는 아벨의 기도. 순교자 쭉 찾아서 제일 마지막 스룹바벨 기도 올라가면 딱 끝나면 또 쏟아부어, 항아리를 쏟아부어. 그러면은 벼락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에서 15장, 16장에 성취가 됩니다.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쏟는 건 심판입니다. 소원 성취. 이사 61장의 신은의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해에 맞아 죽은 사람들. 심판해서 보상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향도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내세음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계시록 15장에 아마겟돈에 큰 지진이 나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됐다 하면요. 바벨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없어지는 내용은 18장에서 한 시간에 불탄다. 그 바벨론 정치는 17장에 짐승과 음녀더라. 숫자는 666이다. 19장에서 결론인데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짐승을 잡았다. 거의선 잡았다. 사한체를 불못에 던졌다. 20장에 용을 잡았다. 육잡에게 다 잡았다. 그 우리끼리 나라 세우자. 그게 성도 나라예요. 아주 계시록이 순서, 절차, 너무 세밀하게, 비밀이지만은, 하나님 알려주지 못하면 봉황책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 시온산을 위한 역사인데, 아리엘을 대적하면요, 하나님이 잠자는 신, 잠자는 신을, 귀신 부지면요, 성경을 봐도 몰라 봉황책이야. 1958년부터 하나님 이 땅에 마귀를 보내가지고 계시록 9장대로 어둠이 덮였어요. 그래서 동방의 다른 천사 아니면은 예언서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르고 저는 밤중이에요. 그러니까로 이사야 5장에 성민이 하바들이는 뭐냐? 반대쪽으로 가. 아담같이 반대로 가. 뱀 따라가. 선을 악하다고. 빛을 어둡다. 응? 단물을 숭물이라 하고 간다. 이것이 오늘 WCC란 말이죠. 6절에요.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그게 천사 종류 셋이 이랬겠죠? 그 7장 인치는 천사, 8장 3절 기도하는 천사, 다른 천사는 말세종 13만 4천 명이고, 네 천사는 7장에 바람집을 잡았죠? 다른 천사 명령에. 인을 다 쳤으니까 들림 받을 때 바람집 노락하면 9장 16절에 두째 화가 오는데 여섯째 나팔 불때 중동전쟁 3차 전쟁 사람 20억이 죽어요. 그 다음에 후 3년 더 가는데 그 나팔 불었어요.
그러면 네 천사가 바람집을 잡을 때는 1945년 10월 24일날 유엔데이요. 2차 대전 끝나고 3차 전쟁이 9장 16절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다섯 나라가 유엔을 창설해서 안전보장 이사회 평화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 계시에는 9장에서 바람집을 노락했거든. 이제 종들 인을 다 쳤으니까 올라가면서 동시에 한쪽에는 올라가고 중동은 전쟁 터지고 이어서 후산 집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후산 집안에 빠지지 말라고 주신 계시록이 짐승을 따라가지 말라. 짐승이 퍼 받으면 죽는다. 며칠인지 죽는다. 13장 시대고고 12장에 여자는 예비처 가서 42달 보호받고 양육받고 인받은 자들은 3일 반 죽었다가 변화받고 에스겔 37장 같이 빼다개가 말씀 생기받고 러시아 군대 38장을 치고 세세 왕국 이룬다는 것이고 그 성경 어딜 보든지 계시록에 다 연결되는데 계시록이 엑기스요. 엑기스 알아요? 엑기스. 감주를 잡고 그리면 엑기스가 되면 조청이 돼, 조청. 그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다 끌어서 만든 것이 자그마치 계시록이 엑기스요. 자, 그러면 6절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부기를 예비하더라. 자, 네 천사는 강대국이고 다른 천사는 말세종이고 일곱 천사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다. 예? 일곱 천사. 첫째 천사, 일곱 천사. 그러니까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 나팔 부면 세상 나라는 누구 나라 돼요? 우리 주님 나라 된다. 그 나팔이 언제부터 불었느냐? 현실이 현실. 이걸 조작할 수가 없어요. 현실 세계가 계시록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아요. 근데 보고도 모른다 이게요. 왜요? 무식했어. 이 계시록 하늘의 뜻이지 땅의 뜻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땅의 사람은 몰라요. 응? 몰라요. 요즘 또 저 슈퍼박테리아가 나왔대. 슈퍼박테리아가. 응? 그래서 미국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슈퍼박테리아가 뭔데? 그 내시경 위내시경 하잖아요. 내시경. 내시경 기계에 그 박테리아가 붙어있다가 들어가면요 전염돼서 사람이 죽는데. 응? 그래서 그 내시경 할 때에 기계를 소독을 잘하라. 물로 씻어서 안 된다. 닦아라. 손으로 닦아라. 그게 균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죽는다. 뉴스 들었죠? 안 들었어요? 그건 뭐 두고 살아? 뉴스 안 들었어요? 지금 에볼라가 문제가 아니고, 어? 지금 이 병원에 가면은 내시경 가잖아요. 내시경.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 때는 전염이 되는 병을 줘. 오염되는. 온역, 온역, 전염병. 에볼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막 대량에 죽게 만들어. 그게 성경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만은 뜻이 본부가 하늘이란 사장에서. 하늘 본부교회. 이사야 6장, 하늘 본부. 자, 큰 구원을 받은 이사야가 본부를 받죠. 깜짝 놀랐죠. 하루도 안 나요. 하나님 화가 났다는 거죠. 막 문지방타가 움직이 요동해. 막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재단에서. 심판. 그 성경이 하나님 뜻인데 예수님이 주기도 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기도하라 했거든요. 이 뜻이 성경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 7대 법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예언의 법이 마지막 법인데 그러면 일곱 천사가 나팔 부는데 언제부터 나팔 부느냐 할 때에 이 시대, 우리 시대에 1917년도 10월 17일 네리 스타린이가 정권을 잡고 러시아, 제정 러시아를 뒤집어 엎어서 자본주의를 죽이고 사회주의 공산당을 일으켰어요. 이거 우연이 아니고 붉은 말 칼 들고 나온 거예요. 뺄갱이 나왔다, 뺄갱이가. 근데 지금은 빨간 사장이 청황색으로 둔갑을 해서 온 세상이 전부 좌파로 가요.
전쟁은 싫고 그냥 손에 손잡고 잘 살아보자. 용은 그게 아니에요. 용은 에덴동산 잡아먹은 용이 뱀이 용이 됐는데 이 세상 다 잡아먹겠대. 그 하나님이 야 너는 마음 두달만 잡아먹어. 그 다음 내가 차지할 때. 그래서 만대를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전쟁 나는 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사람이 전쟁을 못해요. 하나님 허락해 있다는 것이죠. 이사 7장에도 아람 에브라임 넌 부지깽이들이야. 너 65년에 망한다니까. 그게 이사 7장만 믿어도요. 북한 핵 겁날 거 없어요. 중공도 겁날 거 없어요. 소련도 겁날 거 없어요. 날개 밑에 들어가면요. 한란 재앙 와도 걱정 없어요. 이게 이사 8장이요. 알았어요? 그 날개가 너무 적어. 날개 재단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박사가 모이고 막 백만 장자가 모이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낀데. 거짓다 모여놓으니까 지나가도 춤만 배치 오질 않아요. 왜? 말씀 모르니 그렇죠. 그럼 첫째 선선 앞으로 벌었는데, 이 민족의 혁명의 불길인데요. 우연이 아니고, 구약에 다 보여줬어요. 이사 14장에 야곱이 회복받을 때는 바빌론이 없어져야 돼요. 그 바빌론 정권이 스탈린 정권인데, 북극에 자리 잡고 나라 세웠어. 그 하나님과 막 대적해. 하나님 뭐 비교해보려고. 근데 이사야가 말씀 받기를 너는 죽어서 무덤에서 쫓겨날 것이라 했어요. 그 역사상으로요. 어떤 나라 대통령 임금님이 무덤에서 쫓겨난 사람 없어요. 스탈 혼자뿐이에요. 그 후손들 자손들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 보고 발 무장하라 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정권이 무너져도 그 뒤에 계율 정권 연기가 나와. 연기가 북쪽에서 거기 계수록 고향에 검은 연기 나왔는데 후처부의 평화공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을 세웠어. 시온을 알곡 살려주려고. 그 시온이 동방인이요. 뭐 모든 성경이 다 내용이 그래요. 심판과 새 시대. 그 심판의 몽둥이는 북쪽이다. 바벨론이다. 일곱 머리. 그 다음에 구원은 동방의 다른 천사인데 지뢰 같은 야곱이다. 스룹바벨이다. 마엘살 하사바스다. 순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또 믿음을 안 주면 못 믿잖아요. 믿음은 사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 자, 7절에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 우박은 재앙인데요. 죽이는 재앙이에요. 피가 섞였어. 스탈린 5천 명이 죽였어요. 5천만 명을. 예? 우리나라 남한이 5천, 북한이 2천인데 7천만인데 1만 사람을 죽였어요. 40년 동안. 나팔 4개 부는 동안에. 모태동에는 8천만 명이 죽었어요. 20년 동안. 54년에서 74년까지. 1억 3천만이 계시록 8장대로 날아간 거예요. 거기 죽은 사람 중에 부자, 기독교인들이요. 종교인들이요. 그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요. 복받았지요. 그런데 엉터리 믿으니까 날아간 것이죠. 그 주님 재림 때도 3년 반 동안 후 3년 올 때 13년 같이 하늘로 못 가고 땅에 머뭇거리다가 애굽의 길로 가다가 잡혀가. 그 성신 받고 잡혀가면은 성신이 끝까지 지켜줘요. 영혼을. 그래서 짐승의 법 못 받게 막아줘. 그렇게 칼에 죽어. 그 영혼이 갈 데가 없어. 그렇게 두째 발 천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 무지갱 지옥에 가서 기다리다가 두째 발 때 부활하고. 그 교회 다니면서도 돈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성신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3년 반 살려고 표받아. 푸틴의 표를 받아. 666 표를 받아. 사상을 받아들여. 그래 살았어.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도리까지 왔어. 그래서 짐승이 범한 사람은 외치든지 죽인다. 그게 계속 14장 9절이요. 짐승이 범한 사람은 주님 앞에 죽고 짐승이 표줄 때 안 받으면 짐승이 죽고. 그래서 앞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예? 죽음밖에 없어요. 그럼 죽음을 피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사망을 없앴으니 예수께 붙어서 가지가 되어야 되죠. 예? 그럼 재림의 가지가 되면은 13만 4천
이것이 이사 11장에 2세 줄기 족보에서 예수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한 싹이 난다. 한 싹. 그 싹이 만민의 기호다. 11장 10절. 그 싹이 나갈 때에 베드로가 가지다. 싹의 가지다. 바울이. 그런데 뿌리에서 가지 날 때는 사도 요한이다. 마땅히 될 일. 내자 역사다. 그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데 사도 요한 계통이다. 재림 때 계시록을 외칠 뿌리의 가지다. 그 오늘 목사님들은 싹의 가지다. 다르죠? 그런데 뿌리의 가지가 되려면은 일곱 명이 한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영의 신, 판결의 신. 한번 해봐요. 시작. 안 들려? 그거 외우세요. 일곱 명, 일곱 명의 역사는 하면, 일곱 명 뭐냐? 몰라요. 그럼 안 되지. 알아야 되지. 그래서, 가지에는 성령이 만민에게 줬기 때문에, 오순절에, 열두 가지 은사로서, 영혼만 구원 주니까, 선물 받아. 방언도, 예언도, 통역도, 병도 건치고, 말씀도 깨닫고, 은사도 하고, 거기 고전 9장에 열두 가지인데 아홉 가지 있고, 13장에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아홉 더하기 셋은 열두 개예요. 열두 가지 은사인데, 아홉 가지는 다 없어져도, 믿음, 소망, 사랑은 끝까지 가져야 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은사 시대는 영혼구원이고, 건세 시대는 철장건 시대는 육체구원, 가족구원, 세계구원인데, 철장건 세입니다. 그 은혜 시대 안 주던 성령 역사를 강권을 해서 지혜의 신, 총명의 신으로 성경 알아버려요. 모락에서는요, 우리 갈 길이 골짜기 길로 가, 지름이 밟혀, 막 험한 길을 가, 막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싫어해요. 부귀 영화를 좋아하지. 멸시천대 받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말세종은 팔자가 따로 있어요. 어? 말세종 가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고난의 풀무요. 그래서 얻어맞고 짓밟혀가지고 얼굴이 타임다 상해서 상처가 났어. 근데 후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봉한다 해서 그게 이사 몇 장이요? 52장이죠. 그럼 첫째 천사가 나팔 부는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였어. 많은 사람 죽여. 자기 민족. 자기 민족의 기독교를 죽이고 부자를 죽이는 거예요. 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머슴들이, 노동자들이 낙하망치 들고 나서 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어? 부자를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도 억울하다는 거죠. 머슴 살았다기 머슴 살 돈이 없이 공장에 일해줘 인건비 조금 받고 사장은 빈디빈디 놓고 사냥이나 하고 회사 돈 갖다 쓰고 러시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그 제정 러시아 니콜라 형제가 임금일 때에 이 정치한 사람이 얼마나 부패됐든지 부자들, 뭐 목사들 산에 사냥하러 가잖아요. 사냥. 요즘도 그런 사건 생기잖아요. 나무꾼들이 나무에 뭐 소나무에 또 허연기 보여 그 노른자하고 총을 쏴서 가보이 사람이야. 근데 돈이 있으니까 돈 주고 갔다가 재판소. 그건 풀려나와. 돈 주고. 그 농민들이 기분 나쁘다 게요. 저 사람 죽이는데도 벌도 안 받고 나왔다 게요. 그래서 디데이를 잡고 1917년도 10월 17일 스탈린이가 신학생인데 타락해서 기시 들어가지고 혁명한 것이 붉은 막 칼두고 난 것이 오늘 이 시대 러시아 정부가 아시아를 다 먹었잖아요. 땅 3분의 1을 이게 계시록 8장 이루어지 성취가 된 것이에요. 사람 3분의 1 죽었어요. 그게 아시아 땅이 유럽, 아프리카 이 땅을 세수 나누면 아시아 집에 하나님 집에 박살 난 거예요. 근데 동만 나가 조금 남기고 다른 천사가 여기서 빽빽하고 앉았다고요. 이게 해도는 동방에 난 하나님 인권의 역사가 얼마나 미약한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찾아봐야 돼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딱 박아놨다고요. 구의사 재단에 예? 하나님 인을. 그래서 수목에 자 땅의 3분의 1이 타서 4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4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4위더라. 그게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하여튼 생명 가진 모든 사람을 전부 잘라버렸어요.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망하고 공산당이 나와서 사회주의가 이제 일어난 것이에요.
뭐 그때 미국에서 와서 밟아버리면요 꼼짝 못하는데 미국은 구경했어요. 야 저놈들이 자기 민족 다 죽이네. 이웃집 불났는데 불 구경했어요. 근데 얘는 다섯째 천사나 봐보니까 검정말도 먹혔어요. 그 붉은 말이 이제 최고야. 근데 공식 뜬 돌이 이 붉은 말 치면요 가루가 돼 없어져. 그 돌이 태산이 이렇게 다 내리장이요. 알았어요? 만대를 정해서 하나님이요. 이 지구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출발해서 가고 있다고요. 그 성경이 우리 길인데 예수가 성경이란 말이죠. 진리란 말이죠. 8절에요. 자, 그 첫째 천사는 민족의 혁명의 불길입니다. 민족의 혁명이 나서 자기 민족을 죽여서 얼마를 3분의 1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는 큰 삼각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건 사회 혼란의 불길인데요. 예, 이게 불붙는 큰 산.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바벨론아 너는 멸망해서 불탄 산이다. 이미 하나님의 종말을 보여줬어요. 3분의 1이 재앙이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생명이 없어져. 생명 자유인데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요. 억압정치, 독재정치, 북한도 마찬가지고 배들의 3분의 1, 배는 교통수단이죠. 오고 가질 못해요. 깨어져서 깨어지더라. 이 사회 혼란의 불길이 민족의 혁명의 불길이 사회 혼란의 불길로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교회 혼란의 불길인데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 별은 떨지면 끝장이잖아요. 강들의 3분의 1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물샘 교회가 물샘이요. 근데 별이 떨어졌어요. 그 해불같이 타는 별이 종교를 지배하는 공산당 혁명의 불길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쑥물이 됐어요. 이 별 이름은 쑥이라.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쑥을 줬다 했어요. 너는 단물인데 네 위에는 다 쑥물이다. 응? 그래서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공산권에서 나오는 종교활동은 쑥물입니다. 그게 WCC는 쑥물입니다. 스타리가 만들었거든요. 48년도에. 예? 그 우리 KGCC는 스타린에게 쑥물 먹고 따라가는 것이 거짓평화공존이에요. 이것이 순복음교회, 명생교회 뭐 모든 이 9개 교단이 다 쑥물을 달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장 20절에 성경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해는 하나님 빛이고요. 달은 성도고 별은 종들인데 3분의 1이 지역적으로 아시아가 어두워졌는데 밤은 불신세계고 낮은 신앙세계인데 밤도 낮도 어두워졌어요. 그게 믿든지 안 믿든지 공산권에는 죽는다. 그래서 나오라. 그래 탈북하는 탈북. 탈북. 나와야 산다. 그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올라가야 돼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양떼를 살리고 3일반 죽었다 하늘로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13절인데 자 우리는 지역적으로는 북한이 아니에요. 남한이에요. 동방이에요. 근데 이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악의 독수리가 바벨론이 앞으로 아주 나팔이 3개 남았대. 우리가 나팔 4개 불었는데 다 잡아 죽었다. 그 나팔 3개 불면 다 죽는다. 그게 나팔을 피하는 길이 다른 천사 하나님이니다. 입만 맞으면은 나팔이 봐도 이사 8장 8절같이 날개로 덮어준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이거 북방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가 성경에 세 마리인데요. 검은 독수리, 붉은 독수리, 흰 독수리. 우리는 흰 독수리요. 동방 독수리. 그래서 화화화가 있다. 땅에 있는 사람, 뭐 죽은 사람 해당 안 되고 계시록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수를 인하미라 하더라. 그 어떻게 하면 나팔 세 개를 피해가느냐. 5장에서 인을 가져야 된다. 12장에서 예비처에 가야 된다. 그럼 16장 재앙 올 때는 15장에 바닷가에 가야 된다. 하피하는 길. 3대 할피해야 재림주 만난다. 그 말이죠. 어렵지요? 비밀이요, 비밀. 자꾸 비밀을 읽고, 자꾸 읽으면 돼요. 읽으면은 이 머리에 저장이 돼. 예? 자꾸 들어야 돼. 읽고 들으면은 이 말씀이 다림줄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말할 때 분별이 돼. 아, 저거 거짓말이다. 계시록 안 맞다. 그래서 계시록이 육체 구원, 가족 구원, 3대할 패는 길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33장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환난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꿨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매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의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아멘. 11조 강세용 집사님, 김국 목사님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의 만대를 정하시고 6천년 동안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이제 이 세기 말에 세매장막 동방 땅 그 구의사재단 유다 땅에 하나님의 세일 다시 예언의 말씀 아버지께서 만대 정하실 때에 비밀로 감춰놓으셨는데 저희들에게 열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 누가 알겠나이까. 마귀는 세계 여왕이 돼서 큰 소리 치는데 야곱은 쫓겨나서 지뢰같이 땅속에 묻혀서 아버지께 호소하고 새노래 부르고 전통에 감춰 있으면서도 말씀을 바라보고 다림줄 잡고 가고 있나이다. 이끌어주시고 잡아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꿈 도와주시옵소서. 96년 전에 우리 민족들이 일본과 싸울 때 3.1절 대한 독립 만세를 위해서 기독교 자유를 위해서 면제목을 지고 싸우다가 죽었나이다. 그들의 그 3.1 정신 사상을 얼마나 귀한지 순교 사상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나이다. 오늘 밤부터 3.1절 성회의 복주시대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순교지 말씀을 계속 박혀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다림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머리털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 보장 주시고 세상을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일조간의 손길과 가정에 복 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